지금 이 길을 꽃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옆으로는 가지꽃이 피습니다. 근데 가지꽃이죠. 우리가 먹는 가지꽃이 아니고 도깨비 가지꽃이네요. 외를성입니다. 좀 외꽃도 피고 마 오차노미야. 아그리 했어. 사이다마. 아, 여는 도쿄 돔 쪽으로 가는 길이네요. 수련 찍으러 가고 있는데 수련에 피설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동나무네요. 이거 오동잎 한이 뒤 떨어지는 가을밤에 노래도 있잖아요. 이거 오동나무. 내가 서 있는 곳은 이치가야 육계입니다. 근데 여기 바로 밑에는 여기고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이쯤 왔습니다. 여기 다들의 양식장이 있어요. 요 강인데, 강인은 뭐, 보도도 탈 수 있는 데인데, 요 양식장, 이 숲이 있는 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빨간, 요거는 이제 물수로입니다. 수로, 물수로. 이치가야. 이제 건너편에 가서 이제 열차 들어오는 사로 이제 수로를 지금 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기는 기둥을 세워갖고 저래 식당 때좀 저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강입니다. 열차가 지금 전차가 들어옵니다, 지금. 낚시터 내려왔습니다. 더른더른 여기서 낚고 여기는 물고기 한번 보세요. 작은 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입장료를 내네요. 그 한 마리 낚았다 자야지. 아유 완전 한간에 박수님. 저거는 되게 큰 것인데. 어른들은 저 뼈가 갖고 저렇게 나고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는 잎무가 엄청나게 큰데, 가드리 양식장에서 제일 낳기도 하네요.
갖고 가는 사람은 어색해고 손목 걸러 붙여.